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역설적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원한 풀무불 속에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유명한 에피소드이면서 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할 풀무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왕은 노하고 풀무불은 타오르는가? 그러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예.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실향민이 되었을 때, 즉 믿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대적인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가장 극적인 구약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좋아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는 거죠. 옛날 흉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동화적인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주인공을 뽑자면 단연 누구예요? 예수님? 잘못 들은 거겠죠? 누구예요? 다니엘? 네. 우리말로 합시다. 다니엘. 네. 다니엘의 이야기면서 다니엘이 안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죠? 네.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이 안 나옵니다. 그의 친구들만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죠. 누구예요? 친구들? 예. 친구들, 예. 친구들도 주인공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 예. 바벨론의 무소불위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인가? 우리가 1장, 2장을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 세계 대제국 바벨론의 왕,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뽑았던 이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1장, 2장에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또 아량이 있는 군주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은총과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존재,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 위에 있으면서 법을 만들도록 지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기다리고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세상은 영웅을 기다리는 거죠. 법대로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나 법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모순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초인격이 나타나면 전부 다 환호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우리가 좀 지배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한 거예요. 원해서 왕을 세우고 우리도 왕정국가를 만듭시다. 부족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우리도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화려한 왕궁과 무너지지 않는 성과 그리고 내려지지 않는 나붓기는 깃발을 구해다 꽂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사람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떤 신의 자리냐면 인간신. 그건 제가 붙인 표현이에요. 요즘 어떤 자기 분야나 어떤 영역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게 꼭 무슨 신성모독의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의 권위자, 불가침의, 범접 불가의 그런 권위를 가졌다 그런 뜻이죠. 축구의 신, 야구의 신, 그리고 노래의 신, 바둑의 신, 연기의 신,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면 귀신 신자를 붙여서 이런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착하다는 것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간 착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아, 좀 권세가 있다는 거죠. 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단계 다 거쳤어. 이해해. 아량과 권세가 있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눈을 뽑았지만 그래서 이 전쟁의 지엄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데려온 이 소년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골수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아량을 베풀고 그것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궁의 교육과 또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잘 해몽하자 그들의 하나님을 굉장히 칭송하고 높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약간 착한 척을 한 것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들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님 좀 해몽하는 듯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마음을 정하고 그러한 이 젊은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아량을 베푼 것일까요? 두 얼굴을 가진 거죠. 이 휴머니즘의 얼굴을 가진 무슨 뭐 사회주의 무슨 우리는 그런 말에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계적이고 인민재판식의 그런 게 아니라 휴머니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유학할 때 북경대 출신의 중국 친구가 말했습니다. 만두를 이렇게 저렇게 갖다 보면서 만두 종류가 여러 가지지 사회주의의 종류도 이렇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내가 꿈 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신학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봐라 얼마나 관대한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얼마나 선의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좋은 시스템과 좋은 리더십만 가질 수 있다면 좋은 복지제도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악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반대편일 뿐이죠. 오늘 3장에서 그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영웅 본색. 그는 갑자기 전형적인 폭군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두 얼굴에 그러나 사실은 익숙하죠. 도시의 밤과 낮과 같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굉장히 정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로 갈아입습니다. 흐느적거리고 흥청거리고 절망하고 또 예상 바뀌고 또 모든 것에서 일탈해 있습니다. 인간 신으로 여겨졌던 그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군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등용하던 그가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NBA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공을 품고 잠을 잤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순하게 대화하고 개화된 인물이고 자유주의 사상을 접한 세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도 약간 기대를. 몇 년 전에 그가 평화협상을 임할 때 보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백두혈통, 독재국가. 그러나 그가 받은 교육에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화협상 때 보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그 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평론가는 그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얼굴에는 자신의 숙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의 죽음을 지시한 것으로 추측이죠. 그런 존재이기도 하는 거죠. 오래되지 않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캐나다의 우리 한국 목사님은 북한의 100번 이상을 드나들면서 정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북한에 또 그런 불쌍한 이들 또 북한을 자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베푼 분이었죠. 그래서 그는 북한의 은인처럼 여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눈 밖에 벗어나서 억류되고 강제소용소에 수용되고 그리고 거짓 자백을 요구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온 세계에 내보내는 종잡을 수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은 물론 지금 은퇴하셨지만 예전과 같이 북한에게 그렇게 쏟아붓자고 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신격화된 가짜 주권자의 두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의 절대군주 느부갓네살은 어느 순간 자비를 거두고 얼토당토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죠.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들고 이 정도 제국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고 인재를 등용하고 그리고 제국의 정신을 교육제도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한번 규격을 보세요. 이거 3D로 제작을 한번 해야 되는데 10대 1로 가로세로가 돼 있어요. 우상이. 보통 우상은 좀 덩치가 좋고 어깨도 벌어지고 이번에 남자 제자반 수료생들 보면 아마 비율이 좋아요. 굉장히 생활인같이 비율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요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하고 무슨 우상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신장 개업 그 고무풍선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대 1로 이렇게 높고 뾰족한 우상이 쓰러지지 않으려면요 이 고무풍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신장갑이 이렇게 흐느적흐느적거리는 거? 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국의 모든 신민이 다 절하라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서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 중에도 사실은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적인 아주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그거 믿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1, 2장의 느부갓네살과 3장의 느부갓네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뭔가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고 철이 없어요. 예. 앞에 보인 그 모습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절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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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그 인사를 하고 그럼 과장스럽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시간도 없는데. 어느 결혼잔치 유럽에서 예, 결혼 피로연에서 이제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데 예, 좀 자유로운 이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하고 뭐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이제 그 중에 대부분 교인이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 그래서 뭐 유럽에서 하는 잔치니까 이제 테이블에 예, 호텔 피로연하는데 테이블에 와인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저희 테이블에는 이제 목사님 가정이 몇 가정 있었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아마 교회 다니신 오래된 교민들 같은데 몇 분이 이렇게 앉으셨고요. 와인이 있고 이렇게 와인잔이 있지만 뭐 그걸 누가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오래되신 교민 같아요. 그러더니 와인잔을 이렇게 주니 와인들 안 마시나요? 그러면서 뭐 유럽에서 와인 한 잔은 그냥 식미에 곁들이는 그런 거고 뭐 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한 잔 이렇게 못하는 이런 거는 참 자기는 그렇다고 저도 잠깐 받아는 둘까 생각이 들 뻔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네. 프랑스나 이태리나 또 이런 데는 네. 그런 데서 사회적으로 조금 유연하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우리도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예, 한 분이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본에 너무 칭찬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줄 알고 좀 받을 줄도 알고 이게 참 너무나 좋다고 한참 칭찬을 해서 이제 그분 칭찬을 많이 받으셨어요. 전 칭찬을 못 받았는데 예. 사실은 눈치 본 게 더 컸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 그리고서 한 잔을 이렇게 잘 드셨어요. 조금 이따 바로 한 잔을 더 드시더라고요. 두 잔밖에 안 드셨습니다. 근데 바로 주사가 시작됐어요. 예, 주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막 내뱉으면서 비판적인 얘기. 예, 주사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 정도면 약간의 중독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태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중심에서 양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을 유연하게 만들고 좀 유연하게 예, 생각의 기준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창조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 그 사실을 조금 양보해서 유연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카오스의 법칙하에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대적인 세속화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휴머니즘이,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고 그에 합당한 복지제도와 정치제도와 모든 제도를 구비하고 교육이 무지를 깨뜨리고 계몽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노예제도와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고 인간은 거의 하나님 나라에 방불되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세속화의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강요하지 말고 기독교의 정신이 스며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이것이 물탄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속화는 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폐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신장개업 같은 고무풍선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에게 컬트를 강요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웨일즈에서 청년집회 말씀을 전했는데 낮에는 이틀을 그 브리스톨과 웨일즈에 있는 그 신앙적인 유적지들을 목사님 몇 분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안내를 해줘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첫 번째 채플,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들을 방문했습니다. 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내가 죽고 그리고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동강 앞에까지 배를 타고 갔다가 성경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그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영국이 전체가 신앙적인 유산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빛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윌리엄 밀버포스와 또 존 뉴턴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신앙의 유산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영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세속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세속화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앙적인 데 대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지도 그리고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굉장히 적대적인 제도들이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어렵고요. 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융성했던 신앙의 전통이, 그리고 세속화는 아마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시작됐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는 풍조가 점점 만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왕은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풀무불은 옆에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역시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위협 가운데, 이런 불안 가운데 전혀 영향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는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와 은총을 방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꿈을 해몽한 다니엘이 왕에게 선처를 부탁해가지고 왕이 등용해서 지방 관리로 삼은 세 명의 젊은이.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참소를 한 거예요. 왕이 만든 그거 있죠? 그 신장개업 그거 뭐 절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가가지고 돼지 머리든지 뭐든지 그거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가 예수 아니라 별걸 믿어도 그냥 그거 돼지머리일 뿐이잖아.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라고 우리가 팀 스피릿으로 인사 한번 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느냐고. 예? 조상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 머리 좀 몇 개 썰어놓고 과일 몇 개 얹어가지고 전통대로 해놓고 절 한번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느냐고. 뭐 그렇게 예수 믿은 티를 내느냐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제가 잘못하면 성황당에 물도 넣고 돼지머리 절하고 그 다음에 제사도 다 드릴 뻔 알았어요. 뭐 토정비결이든 사주팔자든 뭐 중심이 분명하면 못할 게 뭐냐고요.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네가 세상 덕을 얼마나 봤느냐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 정도 봤으면 가가지고 신장개업 고무풍선 앞에 절 한 번은 해도 되잖아. 맞죠?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 서서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총독 벨릭스와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내 앞에서 빵 사는 줄 앞에 서가지고 내가 먼저 왔는데 툭 치면 오케이 오케이 you win. 먼저 가서 하세요. 먼저 가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양보해도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된 누명을 씌우거나 자존심을 긁어서 와 오케이 내가 예수 믿어 그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 인생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 이거는 그냥 교리,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무슨 칼빈 신앙 고백,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기준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가가 법의 정신에 그 근간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축자가 수직과 수평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니까 예배 좀 니들 안 드려주고 니들이 좀 가만히 있어주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죠. 병원과 응급실이 중요한 것만큼, 중증 외상학과가 중요한 것만큼, 아이들이 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신이 무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비전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어켈 총리가 병원과 학교가 문을 열면 교회도 문을 열어야 하고 병원과 학교가 부득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라면 교회도 문을 닫는 게 맞다 그런 거예요. 유럽에서 교회가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한인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뉴스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나가면은 코로나 때 교회 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가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된다.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을 양보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군주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물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분노하면서 그깟 고무풍선 같은 우상 앞에서 갑자기 분노하면서 그들을 위압하고 압도하려는 권력 앞에 묵묵히 요동치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간증하던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 고백을 연상하게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주의자들, 하나님 외에 어떤 주권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장면을 사랑했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사람됨의 뜻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복음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없다면 지금 내 인생의 삶의 질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껏 호의에 의존하고 노후를 지탱할 몇 푼의 돈에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잘 연락 않는 자식들의 전화통에 기대고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지나간 삶보다도 다가올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명예와 영광과 어떤 편의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앞서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꿈 깨십시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기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목숨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질병의 선고가 온다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앞선 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전복되는 여객선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격침당하는 군함 속에서 군인들을,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군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폭격당한 우크라이나 아파트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고백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응답 찬양으로 부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주, 이 노래를 부른 크리스 톰린이 부른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Is he worthy? 그는 합당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한 것은 이 크리스 톰린의 노래에 제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노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Do you feel the world is broken? We do. 이렇게 다른 거죠. 세상이 부서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은 결코 빛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아십니까? We do.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그런데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We do.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나 오고 있음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합당한 자요?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Is anyone worthy? Is anyone whole?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인을 떼며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봉인을 풀고 그 두루마리에 성경을 펴기에 누가 합당합니까? 예.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이유 없는 고난이, 그리고 악인이 득세한다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합당하십니까?
유다의 사자, 사망을 이기신 이 다윗의 뿌리이며 종의 자유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는 합당하십니까? 그는 합당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그는 여전히 합당하십니까? 그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에서 합당하십니까? 이 찬양은 대답하는 거예요. He is worthy of this. 예.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아들을 없인 주신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변하는 세상의 군주와 세상의 질서의 호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놈의 예배 아무 때나 보면 그만이지. 세상에서도 일이 바쁜데. 아닙니다. 우리가 한사코 생명처럼 예배를 중요한 것은 건축자의 수평과 수직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법률가가 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이 질서와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정신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용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못난 자식들에 대해서 어머니 편에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기로 하고 자신을 나누어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왕은 분노하고 풀무불은 타오르지만 그의 호의가 변하여 심판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처럼, 왕 앞에 섰던 복음의 사람들처럼, 재판관 앞에서도 떳떳하게 간증하던 믿음의 무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